98년 2월 24일에 판문점에 공동경비구역이 있습니다. 미군도 있고요, 우리군도 있고, 북한도 같이 이제 판문점에 있잖아요. 벙커에서 경비 소대장이던 김은중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관자놀이가 관통상에 있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오른발에 50cm 떨어진 곳에서 베레타 권총이 하나 있었죠. 그 김중희가 권총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쏘아서 자살을 했을 거다. 군에서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면 이거 100% 네, 사건이고 꼭 밤에 이제 뭔가 사건이 나고 그러면 저한테 현명 계장에 전화가 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다, 뭐 목을 맨 채로 매달려 있다거나. 그럼 이제 현장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내리고 검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검도 하고. 그 강원도 화천이라는 게 굉장히 최전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도 별로 안 좋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예, 불빛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런 현장에 가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심의관님은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데 안 가보셨다고 생각하셨었거든요. 자료만 보고, 자료 보고 사진 보고. 의문사 다뤄본 적 있으세요? 우리 심의관님. 예, 저는 의문사가 될 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있는데, 평소처럼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을 맨 채로 사망했다, 창고에서. 저 가면 이제 보통은 그 시신이 매달려 있어요. 제가 갈 때까지 보통 안 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시신은 이제 내려져 있어요. 제가 랜턴을 들고 이제 목덜미를 막 확인해 보니까 줄이 이중으로 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건 사실 먼저 교살을 한 다음에 다시 매달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건 이상하다. 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까지 와서 구검을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고 자살이 확실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처음에 그걸 발견한 병사들은 혹시나 살아있으면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 현장을 보존해야지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다시 올려서 목을 매서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이에요. 네, 그래서 좀 부검해서 그렇게 밝혀져요. 이 사람들 병사를 또 진술을 그렇게 하고. 안타까운 얘기네. 근데 이제 유가족은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군의 부름을 받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주검이 돼서 돌아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심정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민간에서는 기소를 해야 이제 그렇죠. 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자살 사건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의무사로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된 바탕에는 아주 뭐 유명한 사건의 영향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김은중이 사건이에요. 아, 네. 김은중이 저는 2003년에 군검사를 했는데 김은중이 사건은 그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굉장히 큰 파장을 그렇죠. 일으켰고 우리가 수사하는 실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98년 2월 24일에 판문점에 공동 경비 구역이 있습니다. 미군도 있고요, 우리군도 있고, 북한도 같이 이제 판문점에 있잖아요. 벙커에서 경비 소대장이던 김은중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관자놀이가 관통상에 있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오른발에 50cm 떨어진 곳에서 베레타 권총이 하나 있었죠. 그 김중희가 권총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쏘아서 자살을 했을 거다. 군에서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뇌관 화약 흔적이 오른손에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뇌관 화약 흔적. 네. 이 권총을 쏘면 뇌관 화약이 팍 터지면서 이 오른손에 항상 묶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쏘아서 여기서 나갔잖아요. 총알이. 네. 오른손 잡이고 오른발 옆에 권총이 있었으니까 그럼 오른손에 그 화약 흔이 있어야 되는데 화약 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왼손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관자놀이에 대고 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착해서 쏘면 검은 이 가스가 이 뇌에 이제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떨어져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타살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중희의 총이 아닙니다. 시리얼 넘버가 김중희에게 원래 배급돼야 될 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에 김중희의 지문이 없어요. 네. 그리고 김중희의 손목시계에 금이 나 있고 거기 옆에 크레모와 스위치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딱 사진 찍은 사진에는 권총 위에 철모가 있었는데 좀 있다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범인이 놓고 갔다가 금방 들고 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왜 이 소연치 않은 게 자꾸 증폭되냐면 미군 수사대가 다 장악을 해버리고 우리 헌병수사관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참 한 3, 40분 있다가 이제 한 10분만 둘러보라고 하면서 거기를 본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시신을 다 닦아버립니다. 여기 혈흔이 다 묻어있잖아요. 그걸 다 세척해버립니다. 아, 그냥 완전히 네, 그날, 그날 증거를 인멸하는 거네요. 그 다음날에는 페인트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유가족이나 일반 사람들의 그 의심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한 조치를 한 거죠. 또 김은중이가 자살한 동기가 도저히 설명이 잘 어려운 거예요. 일단 유서가 없고 김은중이는 아버지가 3스타예요. 네, 거기 육사도 나와서 엘리트네요. 특히 JSA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굳이 거기서 자살할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행적도 아침에 자기 소대 병사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라면 좀 몇 개 얻어먹기도 하고 그 얘기도 좀 나누다가 정찰을 나간다면서 소대장실을 나갔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사망은 왜 했냐? 자살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살을 합리화한 노르웨이 숲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바로 사망하기 전날 한 병사한테 노르웨이 숲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섬세미가 넘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뭐 10개월 뒤인가 그 정도에 제이스의 중사가 알고 보니까 북한 초소에 가서 북한 병사하고 술도 먹고 뭔가 선물도 좀 받아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소설 DMZ의 그 내용이 원작이 소설 DMZ라는 박상현 작가의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 1997년에 나왔어요. 김은중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내용이 거의 이거예요. 막 남북의 병사가 서로 DMZ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네. 서로 쏘아서 죽인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상현 작가가 소설 DMZ를 오늘의 작가상에 응모를 했는데 최종심에서 아깝게 탈락했어요. 그 이유가 리얼리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재밌는데 해서 탈락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A가 개봉된 거죠. 그때 이걸 대본으로 쓴 건가요? 각본? 그렇죠. 원작이 소설. 아, 이게 원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유가족이 의심하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은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가족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날에 사망했거든요. 네. 물론 이거 다 추측이지만 그런 북한에서 오가는 일들을 이 아들이 알게 됐을 거고 그걸 알게 되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격투가 있었고 뭔가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이 이제 너무 커지니까
그 법의학자들 8명을 불러서 그냥 공개 토론을 시켰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한 명만 타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법의학자들은 자살이다. 오늘 법의학 토론에서는 먼저 총알이 가까이서 발사된 근접사로 타살이라는 노유수 박사와 자살이라는 다른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살입니다. 이건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살일 가능성은 참 희박하지 않나요? 마치 내가 6번, 7번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타살 의혹이 짙다고 주장해온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박사가 모두 13가지의 이유를 들어 김중희가 타살됐음을 확신했습니다. 내 머리에 총을 대서 실험하여 주기 바란다. 나는 내 몸을 내 자식한테 바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군에서는 손을 떼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김은중이도 10년 이상 그냥 처리하지 않았어요. 초동 수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의혹이 너무 자살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현장을 너무 훼손. 그날 네네. 그날 훼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초동 수사를 잘못한 거는 법원에서 1, 2, 3심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까지 나요. 군 지휘부가 우리는 과거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박수를 치고 정말 정의로운 군대로 가는구나.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실 의문을 외부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놓고요. 시신까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이제 가족이나 수사관들이 다 와서 현장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때부터 이미 그런 현장 보존이 중요하다는 게 일선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군의 문서를 해결하는 기관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실은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절차나 예의 같은 것들을 무시해버린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뭐 숨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고 군인을 아들로 보낸 우리 아들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무책임하게 어떻게 방치하고 어떤 것들을 묵인하고 또 은폐해왔는지 역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군에 대한 선입견이거든요. 투명한 공개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은 되게 갇혀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옥지원도 그렇고 제주사삼도 제주도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폭력의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외부와 통로가 없는 폐쇄된 곳에는 또 그게 뭘 해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구를 만들고 통풍이 되도록 계속 뭔가 열어놓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